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재명과 그의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했던 곳입니다. 아버지는 청소 노동자로 일하셨고 제 어머니는 공중 화장실에 소변 보면 10원, 다른 변을 보면 20원 이렇게 받았는데 제 어머니, 제 여동생이 함께 그 화장실 지켰습니다. 시장이 됐더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제 여러 형제 중에 한 형제를 그들이 성남시의회 비례대표 공천 주겠다, 이재명 쫓아내면 시의회 의장 시켜주겠다고 작업하고 유혹해서 그 형님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형님 해드세요, 뜻대로 하십시오, 해도 되겠지요. 결말이 두려웠습니다. 그 결말은 결국 친인척 비리, 그리고 망신,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막았습니다. 공무원들 전화도 못 받게, 상대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통화하겠다고 어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연결을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까. 그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교회에 불을 질른다고 협박을 하니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한다, 이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참혹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는 하늘입니다.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길러주셨고 저를 언제나 믿어줬고 저의 어떤 결정을 다 지지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어디를 어떻게 하다니요. 제가 화가 나서 전화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냐,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 있냐, 왜 불 지른다고 협박하고 그러냐, 이런 철학적인 표현도 이해 못한다고 저를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했습니다. 당신 뭐야? 제가 욕한 거 잘못했습니다. 당신 뭐야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욕하지 말고 끝까지 참았어야죠. 잘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형님도 이제 떠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 아픈 상처 그만 좀 해집으십시오. 지금 형님이 그랬습니다. 저한테 어머니를 때리기 전에 내가 이거 다 녹음해놨는데 너 나한테 와서 빌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거 녹음 공개 안 하고 계속 시정에 관여하는 거 전화 안 받고 말 안 들으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녹음을 공개를 하면 평생 망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형님 요구를 들어드릴까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내가 비록 나중에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평생 이 녹음으로 고생하더라도 고통받더라도 공무에 형님이 개입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님이 공표를 했고
그게 십수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저를 압박합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폭언한 것을 비난하시더라도 제가 최소한 우리 형제들이 시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공정하게 시정 수행하려고 노력했던 점을 조금만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전히 숨결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공장에서 일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보다 몇 배, 수십 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삶,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